아니 그, 참 그리고 저 우리 자 이따가 그 라이브 채팅 하는 동안에 우리 네. 요즘 그런 거 있잖아. 그 자기만의 신호를 뭐라 그러지 그거? 아, 시크릿 미션. 시크릿 미션. 안에 그 생각이 안 나. 시크릿 미션 한번 해볼까? 어 좋다 좋다. 이걸 해버려? 예 해요. 어떻게 할까? 따로 할까? 지정하기? 뭐 시키기? 저는 원희 형한테 시키고 싶은 게 뭐야 또? 예. 나? 내가 이거 하라고? 내가 이거 하라고? 윙크하면서 윙크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네. 누구한테 각 서로 보면서 아니 카메라 보고? 카메라 보고. 예. 네. 예를 들어서 삿다리. 안녕하세요 삿다리 역할 맡은 임원입니다. 뭐 이렇게 해야 돼. 아, 꼭 말하는 와중에 그거 네. 어려운데? 네. 안녕하세요. 아 영화 도굴에서 아 삽의 달인 삿다리 역할을 맡은 어 어려워. 기타보다 훨씬 나을 체 그래요. 윙크를 한 번만 하면 되지 이렇게? 어, 예. 아니 윙크와 동시에. 아 네가 하니까 왜 이렇게 귀엽니? 아, 네. 아 네가 하니까 너무 스위트하다 너는 네. 진짜. 아, 아니 그러면 진짜 어떻게 느낌이 저렇게 다를까? 예. 야. 재훈이 뭐 시키지? 아니면 그냥 이거를 다 같이 할까요? 스윗하게. 네. 그러면 거기에 플러스해서 나는 뭐 이런 건 너무 이상한가? 말하다가 안녕하세요. 영화 도굴에서 이상해. 너무 갔니? 전 예림 재밌자 귀엽잖아. 안녕하세요. 영화 도굴에서 천재 도굴꾼 강동구 역을 맡은 이재훈입니다. 이재훈입니다. 괜찮... 귀여운데? 귀여운데? 어. 비호감 되는 거 아니야? 오, 귀엽다. 귀여운데 진짜? 여기는 귀엽다. 내가 하면 어떠니? 내가 봐줘. 안녕하세요. 영화 도굴에서 삽다리 역을 맡은 마리안다리 역을 맡은 늦게. 하지 마요. 아 맹구가 되는 거야? 나는 맹구. 너 말하면서 안 되노. 자연스럽게 한번 묻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진짜? 이거야? 이거야? 정한 거야? 세 번. 세 번? 네, 세 번이야? 다섯 번 많고. 다섯 번은 너무 놀리는 거 같을 것 같아. 세 번. 세 번, 액기스로. 네. 이거 그건 정하자. 못한 사람 벌칙 있어야 돼. 아, 당연하죠. 벌칙은 있어야지. 그 뭐야, 이걸 갖고. 네. 저기 봐. 의미가 있지. 벌칙 뭐야, 뭘로 할까? 무반주 댄스. 아, 무반주 댄스. 동안 자기 혼자 네. 세 번, 네. 세 번 못하는 사람 벌칙. 경희 씨한테 제일 먼저 들킨 사람. 어? 걸리자마자 일어서서 춤추기. 오. 좋다. 몇 초? 원희 형 굉장히 자세히 있나 봐요. 5초? 5초. 이따가 생방송을 위해서.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아니 이거 9시 부터 시작이구나. 네, 9시 부터요. 박경민 씨가 제어를 해줘요. 아, 컨트롤. 아, 네, 떡은 언제 먹어도 맛있죠. 맛있는가 봐. 맛있어? 떡? 맛있는데? 홍보하는 게 이 맛에 하는 거잖아. 맛있는 거 먹고 꼭 가까운 데 뭐가 보이는데 한번 먹어봅시다 해서 먹고. 무대 인사할 때. 우리 시크릿 미션을 계속 진행하는 거지? 예? 세 개, 세 개. 아, 그럼요. 먼저 그 사람 바로 춤추고 연습해야지.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도굴에서 강동구 역을 맡은 이재훈입니다. 잠깐만. 혓바닥 안 내밀어. 아, 네. 안녕하세요. 괜찮으세요? 안 피곤하세요? 진짜요? 아, 박경림 씨. 아, 여러분이 오셨어요. 아, 진짜 싫어. 어? 3분 남은 거야? 네. 어, 예. 큰일 났다,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난리 났다? 큰일 났어. 어쩌요. 와. 집중했네요. 야. 어떻게 할지. 아우, 금방 들킬 것 같은데요? 눈치 채시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극장가를 강타할 범죄오락 무비 진행을 맡은 박경림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남다른 촉과 직감을 타고난 천재 도굴꾼 강동구 역의 이재훈. 네, 영화 도굴에서 제가 그 천재 도굴꾼 강동구 역을 맡았었잖아요.
강동구역을 맡으셨잖아요. 오, 지금 슬쩍슬쩍 옹구하시는 것 같은데요? 오, 지금 슬쩍슬쩍 옹구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 아예 아니죠. 네, 그냥 제 얘기 한 것뿐이고요. 네. 아, 저는 아무래도 이제 천재 도굴꾼 강동구역을 맡았었는데 강동구역을 맡았었는데 저게 뭐야? 저게 뭐야? 강동구역을 맡았었는데 굉장히 능글능글하고 천연덕스러운 부분이 굉장히 큰 사람이기 때문에 아 보시면은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삽다리 우리 임원희 씨 소개 좀 해주시죠. 아, 저 삽다리 역은 일단 외모에서 많은 변화를 줬고요. 그 영화를 다 보신 뒤에는 제가 되게 한 마리씩 직접 틀고 싶을 정도로. 중간에 뭘 하신 거죠? 들켰어. 중간에 뭘 하신 거죠? 그냥 제 매력 발산. 매력 발산을. 아, 발산. 아니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매력 발산 있습니까? 매력 발산 있죠. 아. 네. 오, 성공했어. 어, 아까보다 나아졌어.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보다 나아졌어요. 애기 같아요. 아까 처음에 깜짝 놀랐네. 아. 네. 네. 그래서 저기 하나 보시고 안 뒤에는 이게 말이죠. 예고편 단계라고. 저는 지금 옆에서만 보는데 육성이. 네. 아, 제가요? 아. 굉장히 매력 있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사실 옆에 그렇죠. 아, 아 옆에 미하면은 네. 그쵸? 맞죠. 이재훈씨죠. 네. 전데 한번 보시겠어요? 네. 혹시 근데 뭐 들어봤어요? 액션! 와! 다시 한번 가자. 저쪽. 우와! 오! 와우! 그럼 이렇게 이렇게 갈까요? 이렇게 이렇게. 이럴라가 내가 열심히 했어요, 제가. 예? 예. 감사합니다.